군대 내에서 또 자주 듣는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날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처음 임관하고 막내 하사가 이제 전화가 울리면 뛰어나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부사관 숙소 박격포 하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야, 네가 박격포면 야, 난 미사일이 그때 어디서 장난치냐고 호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참 막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서 어떻게 대꾸도 못하고. 네. 이게 사실 어디서든 네. 이렇게 박격포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면 한 번쯤은 좀 시선을 끌기는 끌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디서 행동하기가 맞아요. 참 부담스러워. 아니, 그 군내에 이런 박격포 상사님처럼 이런 아주 특별한 이름을 좀 가지신 분들 있어요, 진짜. 지휘관 병장님 계시고 아, 지휘관 병장님 서탄탄 중사님 아 서탄탄 예 네. 해군의 어택 예 어택 아 예 공격 아 네네 그리고 김국군 소령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박격포라는 이름이 이게 이제 한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한자는 아니고 한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박격포를 연상하셔서 아 진짜로요? 네네 지으셨다고 월남전을 참전을 하셨어요. 월남전 참전하실 때 옆에 이제 박격포 소대가 있으셔서 네.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다. 아들만큼은 본인이 하지 못한 그런 그 인생을 좀 살았으면 네네. 좋겠다. 뭐 용감하고 조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한자가 있긴 있는데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출생신고 할 때 한자를 무조건 뭐 써야 돼서 그냥 쉬운 한자로 썼다. 아, 그러니까 쓰기 쉬운 한자로. 한자로 하긴 했는데 실제로 박격포라는 이름은 아버님께서 그냥 실제 박격포가 네네. 떠올라서 그냥 박격포로 했다? 네네. 격포는 격은 저 칠격이에요. 공격할 격, 칠격. 그러니까 뭔가 공격하는 일, 치는 일 이런 일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군인, 뭐 경찰 뭐 이런 거와 관계가 있을 것이고 포는 펼치다. 그래서 원래는 저 펼쳐 날개를 펼쳐서 날아간다거나 또 쭉 사람들이 펼쳐가지고 공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자 뜻표로 뿌리로 보면은 펼쳐서 공격하는. 공군, 비행사 이런 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격포라는 단어가 딱딱하죠. 약간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질서정연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